베트남에 곤충 시즌이 돼서 베트남으로 가게 됐어. 도착했는데 비가 겁나게 내리더라고. 베트남은 12월부터 장마라서 비가 많이 와. 그런데 온도가 낮아서 좀 다행이지. 7, 8월 여름에 갔을 때보다 덥지 않아서 그나마 살만했던 것 같아. 친구가 공항으로 나를 마중 나왔어. 베트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영어를 할 줄 알아서 그나마 나랑 말이 통해. 친구가 예약한 허름한 호텔로 가고 있는 중이야. 친구를 만나서 베트남 밤거리를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쾌했어. 처음에 가족여행 갔을 때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내가 아는 식당이라고는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그런 비싼 식당밖에 없어서 좀 깔끔하면서도 로컬티가 안 나는 듯 나는 괜찮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이 방문을 했어. 식당 내부는 베트남의 그 로컬 식당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깨끗하고 바닥에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우리는 개구리 튀김하고 다 몇 가지를 시킨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건 개구리 튀김밖에 없다. 볶음면이지. 베트남에서 식당에 가면은 볶음면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그거는 태국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베트남에서 맥주를 먹을 때는 글라스에다가 큰 얼음을 넣어서 맥주를 마시는데 베트남 여행 카페 같은데 보면은 얼음 먹으면 배탈 난다고 하잖아. 한 두어 번 갔더니 한 번은 정말로 배탈이 나더라. 배가 약한 사람은 주의하는 게 좋아. 개구리 튀김을 먹었는데 이거 정말 치킨의 느낌이었어. 나는 굉장히 맛있더라. 식감도 좋고 냄새도 특별히 없고 괜찮았어. 일부 국가에만 있는 침대 버스를 타고 나는 혼자 베트남 깡시골 꼰뚜므로 내려가기로 했어. 이 친구란 놈은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사장님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 그래서 못 가게 됐어. 아무도 없이 혼자 다낭에서 6시간 동안 침대버스를 타고 꼰뚜므로 향하게 돼. 침대버스는 굉장히 좋았어. 우리 돈으로 15,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내 자리로 가서 신발을 놓고 자리에 누우면 돼. 기본적으로 누워있는 세팅이라서 어느 정도 몸을 일으키는 거는 가능한데 앉아있는 자세는 불가능해. 침대버스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 침대버스를 타고 꼰뚜므로 가는 동안에 몇 군데에 휴게소가 있는데 그 휴게소에서 기대온 장수풍뎅이를 잡을 수 있었어. 기대온 장수풍뎅이는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인데 우리나라 장수풍뎅이보다는 못생기고 작은 크기야. 개체수가 많아서 해충으로 유명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날개랑 다리를 띄고 튀기거나 볶아먹기도 해. 꼰뚜므에서 사는 친구인데 꼰뚜미 시골이다 보니까 곤충을 채집하는 친구야. 이 친구도 처음 만났는데 문제는 이 친구는 영어를 할 줄 몰라. 나랑 이 친구는 그냥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다니기만 했어. 밤에 꼰뚜미에 도착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친구가 예약한 호텔에서 하루 머물렀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보기로 했어. 내가 원래 잠이 별로 없거든. 베트남 시골의 모습은 흡사 우리나라의 시골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시골이야 다 거기서 거기겠지. 나는 생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무에 어떤 생물들이 있나 찾으러 한번 구경을 해봤어. 근데 조그만한 개코 도마뱀이 나무에 있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애완용으로 사육되는 그런 종류는 아닌 것 같더라고. 나무 안에는 개코 도마뱀이 여러 마리가 숨어 있었어. 이렇게 널려있는 도마뱀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애완용으로 기르지. 그리고 커다란 달팽이도 있었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호텔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셀카를 하나 찍어봤어. 아직까지는 좀 깔끔한 모습. 오전 11시 정도가 돼서 친구가 나를 데리러 왔어. 자기네 집에 가서 이제 곤충을 찾으러 숲으로 가는 거야.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또 1시간여를. 이 친구랑 나는 페이스북 메신저로는 여러 번 대화를 했었어. 이 친구는 아이를 가진 아빠인데 나보다는 젊은 것 같아.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이동했어. 계속 가는 동안 평지가 계속 이어져서 도대체 나는 산이 언제 나오나 했는데 이 친구 집이 산지에서는 좀 멀더라고. 산지에 도착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산은 아니었는데 이제 산지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더 산지로 들어가면 높은 산이 나오겠지. 생각보다 낮은 산으로 들어갔어. 산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곳이 있더라고. 동물들도 여러 마리 있었는데 아마 친구가 아는 지인의 농장이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국산 기랍잡이와 비슷한 기랍잡이를 발견했어. 크기는 좀 작았는데 무늬가 굉장히 예뻤지.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 친구와 본격적으로 정글로 들어갔어. 혹시 동남아시아라 그런가
이런 노는 땅에는 바나나가 꽤 많이 심어져 있었어. 이때부터 곤충 채집한다는 생각에 신나서 주변을 구경하면서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 이때 잡기로 계획했던 곤충이 대나무 숲에 사는 곤충이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 있는 대나무 숲으로 간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에 사는 곤충이 많지 않거든. 대범 하늘소라든가 조홍 하늘소, 짝지 하늘소, 뭐 그런 조만한 하늘소 종류밖에 없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장수풍뎅이류가 대나무에 사는 종류가 몇 종 있어. 앞장다리 풍뎅이도 대나무에 살고, 유파토러스 속 장수풍뎅이들이 대나무에 살지. 오각불 장수풍뎅이라든가 시아멘시스. 막상 숲에 도착했는데 대나무가 그렇게 굵지 않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조리대의 느낌이었어. 그게 아니라면 이 숲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고. 친구가 나무 위에서 풍뎅이를 발견했어. 꽤 높은 높이에서 풍뎅이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더라고. 암컷은 대나무 표면에 흠집을 내서 대나무를 파먹더라고. 자연에서 외국 장수풍뎅이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어. 이날도 계속 비가 오락가락해서 곤충을 채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이제 곤충 채집했으니까 그만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어. 뭐 딱히 그렇게 많이 잡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정글의 모습과는 다르게 농사를 좀 짓는 산이었어. 높은 산이 아니어서 여러가지 작물들이 좀 있더라고. 지나가다가 발견한 커피나무. 이 나무에 커피 열매가 열려있었어.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베트남은 유명한 커피 산지야. 이건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지. 베트남 시장에 갔는데 사양고양이 커피도 있었고 다람쥐 커피도 있더라고. 이걸 먹이나 고무 채취하는 고무나무야. 나무에 흠집을 내서 생고무를 채취하더라고. 생고무를 채취하는 고무나무가 굉장히 많았어. 아까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그 농장에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와 꼬마 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잡은 곤충을 보여줬어. 나는 농장을 구경했는데 이런 토마호크 도끼가 있지 뭐야. 채집을 마치고 친구가 초대해서 친구네 집에 왔어. 친구가 이미 곤충을 많이 잡아놨거든. 친구네 집은 굉장히 넓은 편이었어. 내가 볼 때는 베트남의 중산층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집이 굉장히 넓고 2층인지 3층인지로 된 집이었어. 베트남에서는 민물고기 요리를 꽤나 많이 해먹는데 나는 이거 먹을 때마다 맛있더라. 보통은 튀겨서 볶음 소스를 뿌려서 요리를 하던데 이 요리는 전골처럼 그냥 물고기를 넣고 재료를 넣고 끓이는 요리였어. 이거는 돼지 비계로 만들었던 요리 같은데 이것도 맛있었어. 나는 원래 고기를 좋아하니까. 식사 전에 땅콩을 주더라고. 삶은 땅콩인데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도 그렇지만 집 안에 개코 도마뱀이 있었어. 이 친구네 집도 그랬지만 내가 묵었던 호텔 중에 개코 도마뱀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갑자기 다낭으로 바뀌었네. 이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동네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다낭으로 넘어왔어. 원래는 며칠 묵으면서 곤충 채집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서 그냥 다낭으로 돌아와서 놀기로 했어. 다낭에 돌아와서는 친구와 맛집을 탐방했지. 다낭에는 큰 강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한강이야. 서울에 있는 한강하고 이름이 똑같다는 건 이 베트남 친구도 잘 알더라고. 다낭에 유명한 시그니처인 이 한강 용다리야. 용다리는 주말 9시 정도에 용 머리에서 불을 뿜는 그 불쇼를 하는데 이 불쇼는 아시아파크 써닐이라고 대관람차 거기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보여. 그래서 더 잘 볼 수 있는 곳은 가로등에 하트가 많이 박혀있는 그런 공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무슨 여행기도 아니고 곤충 채집기도 아니고 좀 빨리 또 해외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한다. 고맙다.